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로 좀 앉아주시고요. 뒤에 좀 서주시고, 네. 사람이 좀 많은 가운데로. 아니, 앞뒤로 앉으시고, 뒤에.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대도시권 광역교통비전 2030 상경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이부상 상임부의장입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를 생략하고요. 먼저 당측 인사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님, 조정식 정책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윤호중 사무총장님,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님 겸 국회의 간사님 오셨습니다. 전현희 제5정조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노웅천 상임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아, 부의장님 오셨습니다. 박홍근 김철민, 이규희 의원이 오셨습니다. 안호영 황희 임종석 의원이 오셨습니다. 임종석 의원이 오셨습니다. 명성규 원내정책부대표님, 박찬재 원내대변인이 오셨습니다. 정부 측 참석자 소개하겠습니다. 김현민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셨습니다. 김경호 국토부 이사관이 오셨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최기주 위원장이 오셨습니다. 대강이 백승근 대도시권 광역교통본부장이 오셨습니다. 안 오셨나요? 네, 먼저 이인영 원내대표님 모두 발언으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비전 2030 상정협의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과제를 맡아서 업무를 진두지휘하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과 최기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님께 박수를 드립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권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을 함께 뛰어주셨던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대도시권의 전체 인구의 17.1%가 살고 있습니다. 외곽 택지 개발이 늘어나면서 생활권이 광역화되었지만 교통체계의 발전이 지체되면서 주민들은 그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더욱이 우리 대도시 교통인프라는 선진국 주요 도시에 비해서 약 3분의 1 수준의 빈약한 철도망만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자가용 의존으로 도로는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개별적인 지자체 수준의 대책에만 기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부산, 울산권, 강북권, 대구권, 대전권의 5대 광역도시권의 교통인프라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광역교통 개선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이를 국정과제로 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3월 이를 전담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설립하고 의원님들과 함께 많은 현장 점검 그리고 지역주민 간담회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광역교통망 개혁으로 광역철도는 총 연장이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나아가 다양한 교통수단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도입해서 광역 거점 간의 통행 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고 통행 비용을 30%로 절감하고 또 환승 시간도 30% 감소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광역교통망 개선은 주민들의 교통을 생각하면 차일피일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닙니다. 당은 국토교통부 예산 당국 및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이 계획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관련 사업별로 협력하셔서 하루빨리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실 것을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선진국형 광역교통망 체계의 도입에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 발언하겠습니다. 광역교통 2030안 마련을 위한 안전위에 함께해주신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님과 추기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을 비롯한 국토교통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인영 원내대표와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전현희 제호종조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대도시권은 도심의 주거비가 높아지고 주변 지역으로 주거지역이 확대되면서 생활권은 더 넓어지고 출퇴근은 더 오래 걸리게 되었습니다. 반면 광역교통 인프라는 철도의 경우 런던, 파리, 뉴욕 등 선진국 주요 도시와 비교할 때 3분의 1 수준이며 도로 역시 출퇴근 시간대에 포화 상태로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 평균 출퇴근 시간이 133분에 달하는 등 OECD 평균 28분에 4.8배 수준으로 그로 인한 38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교통 혼잡 비용과 국민 불편을 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을 개정하였고 광역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전담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금년 3월 설립하였습니다. 동위원회 출범과 함께 당정은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현장 점검을 거쳐 오늘 광역교통 2030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더 빠르고 더 편리하며 더 저렴한 광역교통체계 구축과 시행을 위한 333 광역교통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부산, 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전국 5개 광역도시권 지역에서 광역 거점간 통행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고 통행비용을 최대 30% 절감하며 환승시간을 30%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현행 광역철도 730km, 도시철도 710km인 철도 연장을 두 배로 확충하고 트램 등 신교통수단을 적극 도입하며 광역버스 대폭 확대 및 교통시설과 빠르고 편리한 연계 환승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통해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역교통 운영 관리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은 광역교통사업이 현장에서 실행되고 구체화될 수 있도록 내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광역교통 예산을 차질 없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신설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 개정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당정은 광역교통사업 현장의 교통수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필요한 과제를 추가적으로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5대 도시권 광역교통 2030안을 마련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 발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광역교통 2030을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의에 참석해 주신 이인영 원내대표님, 조정수 의장님, 유로준 팀장님, 윤관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생활권이 광역화되면서 교통 불편이 각인되고 있지만 이를 책임지고 집행할 컨트롤 타워가 없었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일환으로 행정 경계에 따라 이해관계가 복잡했던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3월 출범했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마련한 광역교통 2030은 향후 10년 동안 추진할 광역교통 정책에 대한 방향성과 목표임을 짚고 있습니다. 우선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이 철도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2030년까지 대도시권 철도망을 현재의 2배 수준인 2,800km까지 확대하고 수도권 급행철도의 수혜 인구를 77%까지 늘려 주요 거점 간의 통행시간을 30분대로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아울러 광역 급행철도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서부권 등의 신규 급행 노선을 추가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도심 내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간선도로에 대신도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방안도 내년까지 마련하겠습니다. 광역급행버스는 수도권뿐 아니라 지역 대도시권에서도 운행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교통개선 사업이 지연되어 불편이 심각한 지역은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여 광역버스 투입 등의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광역교통비전과 함께 마련한 권역별 광역교통망 구상은 내년에 수립되는 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서 더욱 구체화하겠습니다. 정부는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에서도 광역교통 2030이 차질 없이 유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윤관석 정책위 수석 부의장 겸 네, 예, 오늘 더 나은 광역교통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광역교통 비전 2030이 발표됩니다. 광역교통 혁명과 지역균형 발전 그리고 상생 발전이 시작됩니다. 정부 최초의 종합 광역교통 대책을 기획, 준비하고 추진해 주신 김현미 교통부 장관님과 최기주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도시와 인근 지역이 연계된 권역이 형성되면서 지역 간 경계를 넘나드는 이동과 활동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이 우리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수요와 요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광역교통에 대한 행정지원과 투자는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지속되는 불편으로 국민들의 삶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여당과 정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교통 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를 경감하기 위한 세부 과제를 설정했고 대도시권 광역교통기구를 신설하기 위하여 관련법 개정 및 예산 확보에 힘써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회의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3월 19일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비전을 토대로 세계적 수준의 급행, 광역교통망을 구축하여 인프라가 강화될 것이며 버스 환승 편의 증진 및 공공성 강화를 통해 운영이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혼잡 걱정이 벌어지는 미래교통 분열을 이뤄내는 첫 발을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발대는 광역철도 사업의 조기 추진과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이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인구와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지역 대도시권도 함께 고르게 챙겨 균형 발전과 상생 발전에 대한 고민도 담아야 합니다. 신도시에서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지연될 경우 입주민이 겪어왔던 교통 불편에 대한 혁신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저 또한 지난주에 특별 대책 기구 지정과 특별대책 수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광역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역시 향후 정부와 함께 조속히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오늘 발표 내용이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추진되고 제도 개선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구상에는 국가개혁에 포함되지 않거나 사전 절차 미이행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교통 대책들이 있습니다. 향후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반영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논의와 추가적인 교통 과제를 발굴해서 구체화하고 실현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기본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축소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은 회의 후에 별도의 분석이 없습니다. 어린이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첫째 질문하자 미국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0시 반에 오늘 10시 반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한 2030 비전 발표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네. 대중문화에 먼저 있는데 간단하게 발표드리겠습니다. 대문이 말씀을 나누시니까 언론 여러분들 흔적 안 됩니다. 언론이 나간 다음에 말씀입니다. 사실은 다 적습니다.